회사에서 이제 뭐좀 모아놓은 것도 있었고, 또 주변에 몇 분이 좀 도와줬어요. 그러니까는 뭐 100만 원, 200만 원 시켜가지고. 네. 또 이제 집사람이 이제 은행을 댕겼기 때문에 나보다는 돈을 좀더 사실 잘 벌었어요. 그래서 이제 생활비는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는 없다 이제. 어? 네. 그러다가 이게 사업을 할 동안까지는 그 그냥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. 이러고 이제 했던 거죠. 그러니까는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실 벌려면 사실 그 일반 직장 댕겨서 사실 꽤 어려운 시간이 그럼요. 걸리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날 이제 그 시계회사의 대리점 여러분들이 막 점주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, 아, 일도. 시계회사 다닐 네, 때. 많이 열심히. 그래서 그런 대리점 점주분들이 몇 와. 분이 도와줬어요.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현금이 없으니까 엄으로 나한테 엄을 빌릴 테니까 자기 엄을 끌어줘가지고. 아, 신뢰가 네, 그래서 엄을 뭐 크셨었네. 200만 원 빌렸고, 그럼 내 사정에 꼭 내가 갚겠습니다. 그 엄을 뭐 6개월짜리 끌어주시면 내가 그걸 할인해서, 할인하는 거 알죠? 은행 뭐, 저 네네네. 이렇게 해서, 그 엄, 이제 와리깡이라 그러는데, 그런 말로. 그럼 이거를 해서 이자 제약을 받아가지고, 그렇게 해서 500만 원 모았어요.